맞아. 아 이제 아빠 엄마 이름까지 만들어놨어. 그래 나도. 아버지 이름은 알. 어머니 이름은 알. 알 뭐예요? 네. 큐! 자 BT21 제 2차 토론. 와우. 저희 BT21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미래가 없습니다. 하지만 현재와 과거만 있을 뿐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. 아 마음 아프네요. 코야 눈을 감고 있는데 지금 그 눈을 감은 그 상태가 바로 아직 BT21의 미래라고. 미래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.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만들어야 되니까. 그렇죠. 이제 미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 미래 중요한 거 아니지?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미래 저희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네 그렇죠. 네. 그래서 무슨 미래를 만들고 싶은데요? RJ가 네. 좀 어떻게 알았죠? 그런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. 아, 오케이 네. 자 라인 프렌즈에서 이 저에게 많은 의제들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첫 번째 아젠다부터 한번 보시죠. 자 첫 번째 아젠다 BT21 가족은 있는 건가? 우리가 모르는 친구 한둘쯤은 있지 않을까?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해봅니다. 아 친구? 사실 이 타타를 제외하고는 다 친구에 있던 사람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애들이라? 저는 애초에 이 처음 캐릭터를 잡을 때 이 RJ 마을이 있었어요. 오. 마을이 있었다? 네. 오. 살짝 양떼 먹자는 살짝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마을이 있었어요.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RJ가 그런 느낌으로 금수저였어요. 아 그래요? 네. 오, 행복한 가정에서 네, 저희가 RJ 정원이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바로 그런 친구죠.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. 맞습니다. 근데 아 졸부는 갑자기 부자가 된 케이스고. 아니 이제 대대손손 이제 알파카니까 이제 털을 팔아서 깎아서 팔 그렇죠. 맞습니다. 돈을 번 거죠. 그런 케이스인 거죠.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털을 밀고 그 털을 갖다 팔았어요. 아, 나 RJ 아빠 엄마 이름까지 만들어놨어. 그래 나도. 아버지 이름은 알 A고 어머니 이름은 알 기억이야. 알 뭐요? 알 기억. 알 기억? 기억. 알 기억. 알 기억 R A. 약간 이 나라를 뛰어넘은 만남이었구나. 그렇지. 다 첫 번째 국제, 것만. 국제 결혼하셨구나. 그렇지. 국제 결혼이야. 국제 결혼하셨네. 아,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네. 그렇지. 그래서 태어나서 R J가 태어난 거. 왜 J예요? 그러니까. R 지읒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지었어요. 자 원래 코알라는 코알라니까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데 유일하게 이제 먹지 않는 이파리가 뭔 잎이요? 유칼립투스 잎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이파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파리가 자기를 살려달라고. 네. 자기는 사실 마리를 할 수 있는 이파리다. 마리를 할 수 있다고? 말을 할 수 있다고. 자, 슈키는 아, 여러분들 슈키는 사실 베이커리 출신입니다. 할아버지 아픈데 서울에 아픈데 그래서 이제 가게가 막 기우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가 이제 기울어서 이제 막 큰일 났어. 할아버지 이제 막 경험이도 없어. 그런데 거기 자신이 슈키가 이 가게를 알리고 유명 카툰신을 섭외하기 위해 친구를 여행을 갑니다. 그 와중에 타타한테 납치를 합니다. 타타가 좀 아빠요. 형 저만 듣고 이제 좀 칭찬 좀 해주시죠. 그래서 슈키 친구들이 슈키를 필두로 럭키 럭키 있고요.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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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다 럭키 제다 럭키 네 럭키 있고요. 일단 첫 가장 친한 친구 럭키입니다.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. 한 360 한두 가지 정도 친구들이 있어요. 두 가지 결국 이제 베이커리에서 나온 애들이죠. 네 그래서 대장입니다. 많이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제가 춤을 못 추니까 친구랑 춤을 잘 춰야 됩니다. 그렇지, 그런 거. 망이라 하면 되겠네. RJ는 망이를 사모하고 있었다?